지난 7월 2일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인 운크타드는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제68회 무역개발위원회를 통해 195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한국의 위상을 지금까지 개도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본 일본인들은 한국의 이런 모습에 댓글을 통해 불만 섞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은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사회와 경제는 폭발적으로 변화하게 되었고 지금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한 끝에 미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등과 함께 경제력이 10위권에 분포되었고 피포지 정상회의 개최, 세계 주요 7개국 정상회의인 G7에 참석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높아진 위상과 현실에 부합하는 외교적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한국의 위상을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으며 웅크타드는 지난 2일 열린 회의를 통해 한국을 그룹 A인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그룹 B인 선진국으로 변경하는 안건에 대해 참석한 195개 회원국의 전원의 찬성을 얻는 만장일치를 받아 한국은 이제 세계적인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룹 B의 현황을 살펴보면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미국, 영국이 포함된 총 31개 국가가 있고 그 중에 아시아 국가로는 기존 일본이 유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이 포함되면서 그룹 B는 총 32개국으로 1개 국가가 늘었고 아시아 국가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세계 선진국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웅크타드가 나눈 총 4개의 그룹은 원래 대륙별로 나눈 것이고 그룹 A는 앞서 말한 것처럼 아프리카, 아시아의 태평양 연안 국가, 그룹 C는 아메리카, 그룹 D는 동유럽 국가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번 우리 한국이 포함된 그룹 B의 경우 서유럽 국가라고 구분하고 있지만 사실상 서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서방의 선진 그룹이라고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해당 그룹에는 본래 그룹 A에 포함되어야 하는 일본과 그룹 C에 포함되어야 하는 미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룹 B를 보고 선진국이라고 인정하게 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의 높아진 위상을 유독 일본인들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일본 역시 해당 내용을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는 있지만 네티즌들은 경제는 선진국일지 모르지만 도덕성은 아직까지 개도국에 멈춰서 있다. 그리고 한국은 선진국으로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앞으로의 활동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은 유예기간일 뿐이다. 라고 하는 등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의 이런 어이없는 망언에 대해 해외 네티즌들은 오히려 일본을 향해 비난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특히 이번 도쿄올림픽과 그동안의 전염병 대처, 그리고 여전히 아날로그한 일본의 문화를 지적하면서 오히려 일본을 보고 어떻게 저런 나라가 선진국이지? 일본이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21세기형 선진국으로서는 디지털 문화에 너무 뒤처지고 있으며 그들은 선진국으로서의 어떠한 면모도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있다 라고 하는 등 오히려 일본을 보고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이 위태롭다고 하는 반응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지난 영상들을 살펴보면 문화, 경제, 산업, 외교, 정치 등 많은 분야에서 현재 일본의 위상은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중인데요. 특히 지금 7월 23일 예정되고 있는 도쿄올림픽 역시 많은 해외 언론과 네티즌들의 비판을 듣고 있을 정도로 준비나 대처가 미비하고 심지어는 여전히 잡히지 않는 전염병으로 인한 국제적 비난 여론을 돌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계인들로부터 이런 비난을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처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속해서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것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본의 네티즌들이 이번 소식과 관련해서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것만큼은 분명하다. 하지만 시대착오적인 민족주의 정치 외교가 미숙하고 시민의식이 낮은 것을 보고 과연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한국이 지금보다 좀 더 균형 잡힌 국가가 되기 전까지 난 한국을 선진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 G8에 들었다 하더라도 세계 정세를 냉정하게 분석할 수 없는 한국이 일본과 과연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선진국이 맞을까? 한국의 선진국 대열 합류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또한 개발도상국이 이제 아니기 때문에
일본이 그들을 보호해주고 도와줘야 할 이유가 없게 됐습니다.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32번째다. OECD 국가와 같은 숫자일 뿐이다. 원래 한국은 OECD 국가니까 그것과 같은 의미를 둘 수 있다. 그것 이상으로 더 큰 의미는 없어. 개발도상국으로서 당연히 기뻐해야 할 것이다. 솔직히 나도 한국의 이번 선진국 대열 합류는 상당히 축하하는 편이다. 아마도 한국인들은 드라마에 나오는 양반들처럼 행동하겠지? 그럼 결국 한국은 여러 국가들에 의해 다시 한번 끌어내려지게 될 거야. 외교,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이제 일본을 압도하는 선진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그동안 왜 선진국가의 이름을 올리지 못했나 의심스러울 정도였어. 한국의 선진국? 당연히 예견된 결과입니다. 선진국이 점점 늘어나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책임 전가와 과거에 묶여있는 생각은 선진국에서는 절대 통용되지 않는 일입니다. 무리일 수는 있지만 한국이 앞으로 하는 거국적인 발언을 저는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주요 원조국으로 운크타드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가교 역할을 할 것이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하지만 한국의 경제는 일본만큼 성장했고 전염병 대응은 일본보다 훨씬 뛰어나고 한일 문제에서도 거짓없이 공개하고 있다. 오히려 일본에게 전혀 기대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제는 한국이 그동안 행한 개발도상국 특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는 소식이다. 명색이 선진국으로 변경됐으니까 국제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시하길 바란다. 차기 대통령 후보도 명심하는 것이 좋을 거다.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 어떤 면에서도 한국은 선진국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을 하나도 갖추지 않았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마치 한국은 휴지 조각 같다는 느낌이죠. 언제 찢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수준인데 과연 무슨 생각으로 한국을 선진국 대열에 합류시킨 걸까? 이제 개발도상국으로 우대되어 온 것이 일반화가 되었습니다. 그 상태로 승부해야 하고 GDP가 높아지면 처음으로 세계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혜택이 사라지면 지금의 한국 경제는 거품처럼 사라지고 말 거야. 무역 혜택이 없고 경쟁력에서 항상 뒤처질 것이 분명하다. 일본의 수출 관리는 한국 산업 육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한국을 응원하기 위해 수출 관리를 계속해야만 할 것입니다.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전혀 모르겠다. 새삼 느끼는 거지만 선진국 수준의 좋은 소행과 세계 평화를 향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 상황인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야? 별도로 선진국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거래에 신용이 없고 빚을 내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의 현재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이 되었다면 한국은 우쭐될 것이 분명하다. 정말 그런 상황이 오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한국이 선진국처럼 행동할 리가 없다. 그런 것은 자연스럽게 몸에서 실행되는 것이다. 한국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행동이라고는 겨우 무례하게 짝이 없는 행동들 뿐이다.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이제는 어른으로서 국가와 국가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길 바랍니다. 허위 혹은 잘못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솔직히 사과하고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은 마칠 텐데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